잘 나왔어. 괜찮은 것 같아. 굿굿.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네, 오늘은 오버랩이라는 브랜드에서 안경을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광고 듣고 가시는 컨텐츠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케이스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오버랩이라고 이렇게 각인도 좀 되어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이 오고 그 웹사이트를 한번 쓱 보는데 공홈에 안경들이 조금 느낌이 있다, 잘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실제로 받아보고 퀄리티도 괜찮으면 해야지 라고 했는데 퀄리티가 좋아. 네, 아넬형 안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아넬형이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제 구성품은 개런티 카드, 네, 이렇게 개런티 카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안경 닦기가 약간 화려한데, 네,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버랩 어디서 들었었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런업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퀄리티나 품질 뭐 그런 쪽에서는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쪽이랑 저희랑 약간 패션의 그런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품질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커스텀 할 수 있는 팩이 있는데 안경 장식으로 옆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네, 이런 독특한 커스텀 메탈 스티커가 있습니다. 본 스티커는 메탈 재질로 부착 제거 시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날카로운 부분에 주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메탈 스티커 오랜만에 들어보네. DIY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안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적인, 네, 아넬형이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클래식한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게 딱 보시면은 느낌이 살짝 오실 겁니다. 살짝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요런데 이제, 네, 프레임을 보시면은 은근히 약간 이런 볼륨감이 있어요. 아, 약간 요새 일본 브랜드들에서 많이 하는 그런 볼륨감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볼드한 느낌이 좀 더 있고요. 이런 이제 다리 같은 부분도 일반적인 아넬형보다는 좀 더 두꺼워가지고 클래식한 느낌도 있지만 은근히 캐주얼한데? 라는 느낌도 받아가지고 오, 신경 좀 썼네 라고 좀 생각을 했고, 소재가 또 이런 아세테이트 광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세테이트가 이런 자연에서 가져온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딱 이 클래식한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아세테이트가. 그래서 약간 묵직하고 살짝 이런 묵직한 그런 무거움이 단점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그 아세테이트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색감이나 정말 그런 합성 소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데 안에 경첩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렇게 오중 경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경첩인데 이렇게 경첩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중 경첩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마감이나 안 보이는 곳까지 좀 신경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경 다리 이렇게 끝부분에는 약간 이런 슬립 방지,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네,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안경은 보는 것보다도, 네, 착용감인데, 그러니까 안경을 진짜 한 20년 정도 쓰다 보니까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여기 코가 눌리는 부분이 너무 아픈데 이거는 진짜 안 아파요. 농담 1도 안 보태고 안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다, 이런 부분이 귀 뒤까지 좀 감긴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안경을 쓸 때 제가 얼굴 여기 옆에 볼이 좀 넓어서 안 어울리는 안경들이 좀 많은데 은근히 그 프레임에 볼륨감이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나같이 얼굴 볼이 조금 넓은 사람도 이렇게 좀 어울릴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뭐 지금 아까 니트 입은 김에 계속 입고 있는데, 네, 니트에도 잘 어울리고, 네, 캐주얼하게 그냥 입기에도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여기 이제 안경 프레임 옆에 장식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예 없으니까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기호에 맞게 본인 스타일에 맞는 그런 스티커로 네, DIY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이랑 여기 자막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할인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경이 제가 이거 테스트 삼아서 1시간 이상도 한번 써봤는데 네, 여기 코에 전해지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외국 브랜드 안경보다도 이런 이제 노즈 패드 보면은 굉장히 뭔가 곡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살려져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최적화 시켜서 동양인들도 멋지게 쓸 수 있는 이런 안경을 만들었구나. 네, 이렇게 봤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20만, 30만 원대, 뭐 40만 원대 요새 이런 크래시탄 안경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아내형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비슷한 걸로 디자인해서 고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사실 나는 안경은 나는 일단 브랜드여야 돼. 그래서 뭐 무조건 일본 브랜드여야 돼. 아니면 적어도 나는 크로마치 정도는 뭐 돼야지 막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실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전투용으로도 뭐 이 안경도 쓰고 있고 뭐 하금테도 쓰고 안엘형도 쓰고 저는 안경을 뭐 굉장히 막 돌아가면서 쓰는데 네, 왜냐면 안경도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양한 안경을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전투용이나 약간 이런 일본 느낌으로 만내기 이런 느낌으로는 추천할 만하다 까놓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더 이상 길어지면은 뭐 그냥 뭐 잡소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딱 깔끔하게 이런 퀄리티, 마감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너무 좋은데 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버랩이라는 안경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안경 한번 또 네, 보시고 저는 안경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안경 광고 컨텐츠는 여기까지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기 오버랩 사이트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라고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나왔어. 괜찮은 것 같아. 굿굿.